제가 공수를 받기로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음료수 뽑아 먹듯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전 세계에 마약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참 네. 뉴스가 뜨겁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도 그렇고 네. 지금 GD님까지 지금 마약 사건에 네. 연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약 사건들 계속해서 퍼져나갈지 앞으로의 운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번 공수 한번 받아보고 자세한 사정 이제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지금 이제 그 연예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긴 한데, 야, 5반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실현과 고난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다양한 사건들이 연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연초에 작년에 아마 구군 올해 구군 영상 올릴 때 음지에 있는 일들이 밖으로 많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나 마약, 유흥, 살인 사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올해 참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났죠. 뭐 돌려차기남 사건이라든지 묻지마 길거리 뭐 칼을 휘두르든지 마약 사건이 뭐 계속 뭐 유아인 씨, 뭐 이성균 씨, 뭐 지드래곤 뭐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일어난다 해서 음지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양지로 드러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우리가 암을 빨리 발견해야 드러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정부에서 강력한 뭔가 이렇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운기를 받고 5반기를 뽑기로는 이미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집중하고 있죠. K문화, 뭐 K-POP, 뭐 K-음식 참 이 좁은 땅덩어리를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의 마약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옛날에 아편전쟁이라는 걸 벌였죠. 그래서 중국은 그 마약만 하면 다 사형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편이라고 하면 치를 떨어요. 그때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의 강경한 조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금방 찌들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양한 정재계의 인물들이 얽혀있어요. 지금 보면. 이성균 씨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사건도 다양한 제3자의 그 사람들이 정재계의 자손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못 파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단칼에 끊을 결단력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지금 뭐 팔다리가 썩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온몸이 마약 때문에 썩을 지형일 거고 제가 공수를 받기로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음료수 뽑아 먹듯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뭐 전화 한 통이면 택배로 오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미약한 마약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제일 마약 중에 뭐 효과가 제일 미비한 게 중독성도이 없는 게 대마초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 이게 마약은 마약인데 마약도 아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뭔가 보편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단순하게 쾌락을 위해서.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지금 느끼기로는 약물 검사에도 시간이 지나면은 발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중성 있는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멀지 않아 2, 3년 내외에요.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딱 단절시키려면 중국과도 같은 강경한 대책을 펼쳐야 됩니다. 마약 관련해서는 뒤를 봐주지 않아야 돼요. 관련책들 뭐든 걸렸다 하면 그냥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형국이고 나라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